두 기자님들 막상 주말 되더라도 소아 사빈이랑 뭘 해야 될까 매주 고민되죠? 두 분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이건 뭐 저보다는 두 분을 위해서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수아나 사빈이 정도 나이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낙서. 낙서. 그림 그리는 거 엄청 좋아해. 장소, 물문, 흰 벽지, 책상 그 어디든 낙서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들의 샘솟는 창작 욕구. 실컷 낙서해도 오케이입니다. 예술은 불태울 수 있는 곳. 전 무스케아가 강력 추천합니다. 그럼 전영무 씨 집을 저희에게 좀 개방을 해주십니까? 아, 우리 집이요? 우리 조카들을 위해서. 완전히 테마파크로 가능하네요, 보니까. 우리 집도 내드리고 싶지만 예. 우리 집보다 훨씬 넓은 데가 있어요. 그래? 아니, 근데 그 정도가 좋아요. 먹을 것도 많고. 먹을 것 많아요. 그 정도 크게 좋습니다. 가깝잖아. 그리고 삼촌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죠. 아니, 근데 아이들의 용돈도 많고. 우리 소아와 사빈이의 소아와 사빈이의 창작력과 상상력의 크기를 담기에는 저희 집은 너무 좁아. 일단 시작. 그래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이 대거리였으면 부르지. 네. 자, 남양주에 있는 신상 스팟이에요. 낙비 공장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놓고 하라는 거네? 그냥 뭘 해도 돼. 그래. 야, 막 페인트를 끼얹어도 돼. 야, 난 간다. 가죠. 앞치마 두른 다음에 한 손에 붙이고 손 가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야외 핑크빛 벽에 페인트 그림 그리다 보면 어느새 하나뿐인 예술 작품이 완성됩니다. 아이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야, 이건 대박이네. 저런 아이들 위한 공간인지 몰랐네. 낙서로만 에페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얼마나 그릴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 그리고 혼낼 일도 없어. 얼굴을 붉힐 일이 없지. 그렇죠. 저기는 낙서 잘하면 칭찬받겠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실내에도 낙서할 수 있는 담벼락 공간이 있는 건 물론이고요. 대형 스크린에 이런 모습들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재밌다. 그죠? 데이트 코스로도 아주 만점입니다. 여기 이 실내는 데이트 코스네요. 미디어 아트를 체험한 뒤에 사진도 인화하고 액자로도 제작해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원없이 낙서한 다음에 남양주 근처 한강 드라이브까지 마무리하면 이보다 더 완벽한 봄 나들이가 있을까요? 낙서도 예술이 되는 이색 장소. 혹시 압니까?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낙서하다 보면 세계를 뒤흔드는 아티스트가 될지도 모릅니다.